네, 이번에 소개드릴 모델은 지금 라이즈 에모빌이라는 부스에 와 있어요. 근데 르노 트래픽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캠퍼밴인데 프리멀티라는 모델이에요. 지금 프리모델이라는 몰티인데 판매 가격은 6만 유로가 형성이 돼 있어요. 제가 이걸 왜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냐면 독특한 구성이 눈에 띄어요. 이 외부 주방이 슬라이드 아웃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. 이 확장 옆에 패널을 펼치고 이렇게 수전, 플라스틱 수전을 뭐 위에서 놓을 수도 있고 밑에 놓을 수 있는데 그리고 수전의 방향도 이렇게 위치를 변경시켜서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냉장고예요. 냉장고가 이렇게 지금 이 안에 지금 그 내장이 되어 있고 반대쪽은 지금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수납장으로 다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.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닫아서 딱 간결하게 단정하게 보일 수 있게끔 했고요. 에고이 캠핑박스 생각나시죠? 이렇게 필요한 이제 안에다가 주방 같은 거 두면 되게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아웃 시켜서 구성을 그렇게 한 건데 반대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 공간 되게 궁금하시죠? 그러니까 요거는 딱 열어 보시면요 아시는 분 참 대박인데 이 이동용 변기가 이렇게 여기서 이동용 변기 진짜 어렵죠, 박 기자. 예, 참 두 번째 보는 것 같아요. 이제 수백 대 있는데 이동용 변기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요. 뭐 수납장도 다 되고 있고요.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시트가 있어요. 시트를 앞으로 쭉 빼서 예, 등받이를 딱 펼치게 되면 이제 침대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. 위에는 이렇게 팝업 텐트 이렇게 저기 마련해져 있고요. 간결하게 돼 있어서 되게 좋긴 한데 공간 활용성은 좀 사실 저는 X 별로.